와 이거 부산 어제 부산 어제 왔어. 어제 그저께 네 한번 내 차 네. 이제 다 됐다고. 어 그랬어요? 처음 나오더라. 예. 네. 저 이거 저 소소한 캠핑카 삽니다. 나중에 팔으려고 할 때 필요 없어서 팔으려고 할 때는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로 알려드려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현재의 차량 시세, 그 다음에 캠핑카로 이렇게 꾸몄을 때 소소한 캠핑카를 팔으려고 했을 때 뭐 발들 수 있는 금액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또 제가 뽑아가지고 알려드리고 그러니까요. 어려워하시면은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면 돼요. 팔으려고 할 때 한 4, 5년 타다가 야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거 더 타죠. 이만저만 해서 차를 스타리아로 갈아탈 건데 얼마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 모르고 그러면 전화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돈 없어서 팔 때 예.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아요. 아, 역시 사장님은 가오가 있어.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메인 전원이에요. 메인. 이거 그냥 저 냉장고가 돌아가잖아요. 예. 냉장고를 이렇게 켜놓으면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이 전원을 눌러야 돼요. 두꺼비 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자자. 네. 차 캠핑카 좀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해요. 널린 게 차요. 널린 게 차. 예. 네. 뭐 완성차도 있고요. 완성차를 보여주세요. 네. 저쪽 공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다 봐도 돼요. 저 많이 있어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시면. 자, 요걸 보시면은, 지금 냉장고를 켰더니, 마이너스 0.15A가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 300A로, 예? 최대한 보낼 수 있는 게, 99시간을 쓸 수 있어요. 사용을. 이건 시간이에요. 요 배터리에 남아있는 시간을 쓸 수 있다. 요만큼씩 먹는 경우에. 예, 요만큼씩 먹을 경우에 99시간을 쓸 수 있다. 99시간은 99.55니까 59분. 99시간이 아니고 더 되나? 며칠 쓰겠니? 한 몇 년 쓰겠는데 그냥 이 상태면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태양광이 있으니까요. 그냥 꾸준히 냉장고는 절대 끄지 마시고 켜놓으면 예, 1년 365일 쟤는 켜놔도 돼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안 돼. 태양광이 없으니까. 그때는 거의. 예. 그때는 이거. 흐린 날은. 예? 흐린 날은. 흐린 날은 나도 모르지. 얼마큼 흐리고 얼마큼 밝나 그래. 그래도 조금씩은 돼요. 나무 밑에 들어가도 가능하네. 예. 낮에는 돼요 무조건.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럼 이제 실내 등 켜고. 뭐 이거 켜봐요 이제. 실내 등. 예. 실내 등 나오죠? 예. 예. 이거 꺼지고 이게 약해지고 이런 건 없네. 예. 그거만 없네. 예. 무드등 같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 아 우리는. 거 이때만. 예. 우리는. 없네. 우리는. 실내등이 두 개가. 네. 예. 저거는 뒤에. 트렁크등. 트렁크등도. 트렁크등도 있어요. 실내등으로 들어가는. 실내등. 예. 트렁크등은 또 따로 있어요. 이걸로. 어닝등 키면은 실내등 들어와요. 어닝등으로. 예. 그러면 등 끄고 실내등 예.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래 그래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레인지를 돌린다. 저것을 이렇게 돌려야 하냐뇨. 햇반이나 뭐 국 데워 먹으려면 이거 켜고 그렇지. 삑 소리 났어 지금. 그거 불나요 불나. 잘못하면 뭐 종이 있어서 예. 다 끄자만 해요 그거. 이것도 뭐 예. 그거는 거기에 아니 그거 떼면 안 되고 뛰면 안 돼요. 네. 그 유리 끼야지. 오호, 왜 이렇게 군형을 못 맞췄어요? 맞아요, 그거. 근데 왜 안 들어가? 아이고, 땡구란 거를 잘 두셔야지, 가운데다가. 아, 들어가죠? 어째 시원찮어. 해봐요 이제.
밑에 거. 뭐 예. 810이에요? 810 어디 있지? 예. 돌아가는 겨? 예. 뭐 강중약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주행 중에는 이거 예. 어떻게 이걸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되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주행 중에도 다른 사람들 다 너 갖고 다녀요. 너 갖고 다니는데 안 깨져? 안 깨져요. 깨지면 다시 사면 되지 뭐. 깨지면 이제 그 오물 거네. 바꿔주겠지 뭐. 바꾸러 여기까지 올라요. 네? 바꾸러 여기까지 올라요. 그렇게 전자레인지가 9만 원인데 바꾸러 여기까지 오는 게 기름값이 6만 원 들겠네. 6만 원 더 들어가지? 6만 원 더 들어가면 안 와가 나갔던 거. 나도 안 어떻게 들어가는 게? 아이고 아까부터 시원찮아요. 아이. 뭐 아직까지 산에서 소리는 안 들었는데. 시원찮아. 그렇게 놓으면 흔들리지. 딱 바로 밑에 쳐야지. 아,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등등이 기회고, 실내등은 이거고, 예. 이거는 220 전기 쓸 때. 그렇죠. 전기 220에 어디 어디 콘센트가 있어? 예, 여기 있고요. 거기 있고. 이쪽에도 있고요. 있고, 예, 그 다음에 없나? 요 전자레인지 뒤쪽에도 있어요. 뒤쪽에도? 앞, 예. 앞쪽 땡기는데. 예, 요 멀티탭 2.1m짜리 주셨잖아요. 예, 예 그걸로 또 밖에서 쓸 때도 그걸로 끌어다 쓰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거 팬. 이렇게. 팬은 뭐야? 팬. 아, 이거. 네.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한다고. 그렇죠. 이거 이제 딱각 열어야죠, 이렇게. 아, 그건 열어야 되네. 네. 조금만 열어놓고 있어. 이것도 후딱 다 열어놓았다가 그냥 막 돌아다니다 날아가 버리고 깨지고 그런다. 그렇네. 네. 그냥 요만큼만 열어도요. 잘 나가고 소리도 안 나요. 반대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아, 이거 반대는, 아. 이렇게 하면 또 반대로 들어오고. 예. 엄청 조용하죠? 이 등은? 이 등은 여기서 꺼야죠. 어디서 꺼야 돼? 어디서 꺼, 찾아보여, 어디서 꺼나. 어우, 잘 쐈어. 예. 이건 뭐 그건 피스군형이요. 그럼 또, 이걸 꼭 켜야만 이게 들어가나? 그렇죠. 아니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메인이 있으니까 얘는 상관없어요. 아, 밤이 주무실 상관이네. 때 그렇죠. 밤이 주무실 때 이건 끄고 이놈을 그냥 돌려놓으면 얘가 알아서 환기되고 그래요. 발 안 닦고 들어 그냥 들어와도 냄새 안 나. 싹 바르네요. 싹 바르네요. 된장찌개 라면 끓여 먹자뇨. 싹 바르네요. 아주 좋아. 좋았어. 예. 네. 이건 마음에 들려. 예. 네. 이것만 마음에 들려? 에이 안 되는데 그럼. 다른 것도 많이 들여야 돼. 어닝을 달아 써야 되는데. 아, 어닝 뭐라 달아? 비싸기 많아. 220은 됐고, 예. 팬이 오래 있고. 예. 냉장고 끄면 안 돼. 이제. 이제 예, 그냥 켜면? 켜놔요. 근데 냉장고가 온도가 어디로 돼요? 예, 그거 이제 맞추면 돼요. 수전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배수구. 예, 이거 배수구. 이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 이거 천문점 가서 이거 한 1m만 사요. 이걸로? 예, 그래서. 두 개를 깨끗한 물로 담아 갖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 오물 같은 거 대잖요. 나중에 여기서 막 쉰내나요. 여름에는 특히나 더. 안 쓰는 게 좋아요. 물은 그 외부 수전 이거 줬잖아요. 제가 이걸로 그냥 써요. 이거 아 좋아. 여기다 꽂아서 쓰든 물은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쓰는 게 좋아요.